언니도 보면 파란만장하다, 파란만장해. 어? 예. 남자를 도대체 얼마나 만난 거야, 얼마나? 어? 아니, 근데 이상하게 만나도 남자가 왜 다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어? 언니 잘해줘? 남자를? 전 잘해준다고 해요. 어? 네, 잘해준다고 그래? 네. 응? 근데 언니한테도 보면, 네. 언니,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언니한테도 살이 꼈으니까 그래. 왜냐면 언니는 잘 봐. 네. 남자를 안 만난 거 아니지. 네. 어? 지금 내가 보면 손을 꼽아도 꼽아도 끝이 없대. 네, 어? 네, 네. 근데, 진짜, 근데 언니는 참 그래. 잘해줄 때는 있어. 그치? 잘해줄 때는 그 사람이 붙어 있어. 뭐 밥을 사주고 뭐하고. 있어. 근데 언니는 잠을 자면 안 돼. 그놈하고. 어, 왜 그런 거예요? 응? 왜요? 언니는 잠을 자면 떠나 사주예요. 어, 언니는 그래요? 자궁살이 있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니도 봐봐. 지금까지 많이 만났을 때, 그냥 만날 때는 괜찮지. 근데 어때? 자면 떠나요, 이상하게. 응? 네. 언니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보면. 어? 어? 보면, 언니, 보면, 밤에 진짜야. 잘해. 밤자리도 잘하고 잘해. 어, 그, 근데, 네. 그게 자궁살이 있으면, 살이 껴있고, 인살이 껴있으면, 남자가 붙으면, 그게 뭐야, 남녀 성관계가 붙으면 떨어뜨리는 게 있어. 사주팔자에. 아, 그래요? 이제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남자를 만나면 진짜 남자들이 안 붙진 않잖아, 지금까지도. 네. 언니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들 네. 많았어. 그래서 점집이란 점집은 많이 다녀봤어요. 응? 근데 결국은 깨져, 다. 응? 그 팔자에도 있지만 언니는 그 살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살을 풀어내면 그러면은 만나는 남자마다 이제 뭐 언니도 근데 남자를 너무 좋아해. 밝혀. 아, 그래요? 어, 밝혀요? 응? 어, 외로우니까. 외로워서 밝히는 거야? 아니면 남자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남자도 좋고 외롭고 그러니까. 응? 그랬으니까 언니는 그거를 이거는 구태해야 되는 거야. 구태서 내 살을 자궁살을 풀어내고 어. 막아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언니는 몰라. 이렇게 딱 보면은 언니네 집안 내력이 있어. 칠성 벌전도 많지만 이런 벌들이 나한테 자꾸 끼고 그러니까 언니가 누굴 만나도 끝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언니도 그렇잖아. 한 남자랑 좀 살고도 쉽잖아, 솔직한 얘기로. 가정도 가지고 싶고. 맞아요. 어? 나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살고도 네네. 싶은데 그놈의 밤자리만 하면 그놈이 떠나버리네. 그러니까 그냥 잘 해준다고 잘 하는데도 자꾸 떠나니까 이해가 안 가고. 어? 언니는 맨날 그랬잖아. 어.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어? 아니면 네. 부적도 정말 저기에서 부적도 가지고 다녀도 그냥 잠시뿐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뭐 언니는 해볼까 안 할까 다 해봤네. 맞아요. 병원 네. 가서도 왜 그것도 제대로 안 한 거야. 아, 그래요? 어? 뭐 안 한 게 뭐 있어. 이쁜이 수술을 안 했어. 뭐를 안 했어. 남자를 위해서 다 헌신적으로다가 맞춰주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 응? 그랬으니까 진짜 언니가 이제 이런 거는 근데 잘 풀어내. 언니 같은 사람 많아, 솔직히. 여기 찾아온 사람도 많았고 지금 또 한가정 이룬 사람도 많아. 네. 그런 게 이제 그 살을 자궁살을 잘 풀어내고 화개살을 잘 풀어내서 움직여 보면 언니는 진짜 한 남자 마지막 소원이 뭐야? 남자랑 사는 거 살고 싶잖아. 그렇죠. 한 남자랑 살고 싶잖아. 생활을 하고 싶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풀어. 풀고 나면 언니 살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지금도 언니가 몰라 또 누구 인간 하나 붙을 인간이 있어. 그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근데 6개월만 버텨봐. 아 지금 구슬해놓고 그리고 구슬해놓고 네. 6개월만 버텨. 또 언놈이랑 또 붙어갖고 또 그냥 살을 그냥 톡박 찌르지 말고. 그럼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요? 너무 밝히지 말고. 남자를 너무 밝히면 남자가 무서워서 가 언니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언니도 잘해서 어쨌든 좋은 사람 내가 만나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알고 날 잡고 좋은 살을 잘 풀어봐. 알았죠? 네.